탈모는 세대를 건너 유전된다. 임산부가 겪는 탈모는 일시적이다. 탈모약 먹으면 성 기능이 감퇴된다. 임신 준비할 때 탈모약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에어 김진호, 고용욱, 박주성입니다. 네, 오늘은 탈모에 대한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모는 세대를 건너 유전된다. 환자분들이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저희 아버지는 멀쩡한데 맞아요. 왜 내가 탈모냐. 그런데 물어보면 가끔 뭐 이제 할아버지가 탈모였다. 왜 할아버지가 탈모였다 이러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격세 유전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인터넷에 좀 올라오면서 좀 그런 말이 전해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전혀 반대 케이스도 많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우는 그 가게도 그 있잖아요. 그 유전의 맨델의 가게. 유전 법칙 배우는 거죠. 뭐 꽃잎 색깔이니 아, 콩이지 콩으로 하지 않아요? 네, 콩도 하고. 콩. 그거는 이제 쉽게 배우기 위해서 그런 과정인 거지. 유전자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사실 다 몰라요. 유전자 검사하는 그 기관에서 한번 검사를 하면은 한 3개 내지 한 5개 정도만 검사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 난 탈모 유전자 없어. 참 너무 좋아. 탈모가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좀 확률은 높아지죠. 네, 제 메인 유전자들이니까 네, 그거가 없을 때는 좀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주요 유전자에서 물론 걸러지면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발현이 안 되는 뭐 상황이 돼서 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랜덤하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다인자 우성 유전으로 보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둘 다 갖고 있을 때만 발현하는 게 열성. 근데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엄마한테도 받아야 되고 아빠한테도 받는데 엄마한테 받던 아빠한테 받던 네. 뭐 어느 순간 받으면 발생 가능한 게 우성인 건데 이거는 우성으로 보니까 타율이 사실은 높은 거죠. 아버지가 탈모니까 나는 괜찮아. 왜냐면은 탈모는 격세 유전이랬어가 루머고 그냥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빠가 딸이 아빠 닮는 거는요? 그거는 진리? 아니잖아. 딸이 엄마 닮을 수도 있고 아빠 닮을 수도 있는 거지 무조건 딸이 아빠 닮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격세 유전이 일단은 거의 그 정도 맥락인 것 같거든요. 우리 딸은 저를 하나도 안 닮았어요. 너무 다행이지. 너무 다행이지. 네, 그래서 격세 유전은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됐고 다음 거 갈게요. 임산부가 겪는 탈모는 일시적이다? 임산부가 겪는 탈모는 보통 당연히 일시적이죠. 네. 에스트로겐 레벨이 임신 중간에 높았다가 출산하고 나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시 낮아지기 때문에 억지로 성장기에 있던 머리카락들이 이제 다시 떨어지는 그러면 그 모낭 자체는 손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자라실 거예요. 네네. 근데 그 기간이 보통은 3개월 내외부터 시작이 돼서 6개월에서 1년까지 이제 네네.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머리 빠질 때랑 엄마 머리 빠질 타이밍이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요? 제 애를 길러봐서 알죠. 네. 아예 베넷 머리가 빠진다고 그런 하잖아요. 네네. 그 머리 빠지 시기랑 엄마 머리 빠지 시기가 뭐 공교롭게도 크게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수유를 계속하면 그동안 여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많이 되니까 수유 네. 동안에는 유지가 되다가 네. 수유를 끊고 나서 네. 어떻게 보자면 출산이 그 여성의 몸에 일어날 수 있는 큰 이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탈모가 시작되는 분들도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박주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휴지기 탈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은데 이제 6개월, 9개월, 1년이 지났는데도 머리카락이 계속 빠진다. 그리고 빠진 양이 점점 많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 휴지기 탈모일 거라고는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유전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부위가 따로 있어요. 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리 이쪽 위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빠지는 애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출산 후 탈모 같은 경우에는 관계없이 뒷머리, 옆머리, 앞머리 전부 다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연모가 있다. 그러면은 유전성 탈모보다는 출산 후 생길 수 있는 휴지기 탈모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휴지기 탈모란 물론 치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1년 반이나 막 2년 넘어가는 시점까지도 그 상태로 남아있다거나 아니면 점점 얇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할 경우에는 여성형 탈모가 이미 진행되신 상태신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병원 오셔서 네. 이제 치료 받을 걸 추천드립니다. 빨리 회복을 원하시는 분은 심할 때 그냥 오셔서 아까 말씀하신 영양제나 주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빠른 회복을 맞습니다. 위해서 안 하셔도 대부분은 좋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는 없지만 네네. 네. 그 사모님들은 산후 탈모가 있으셨나요? 조금 있었습니다. 뭐 심하진 않았는데 네. 저희 와이프는 좀 심하게 있었어요. 놀라시든가요? 아니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든가요? 놀라셨어요? 네. 그렇죠. 네. 머리 감는 게 굉장히 무섭다고. 네. 사실 제 아내는 그냥 별로 놀라지 않아서 뭐 좋아지겠지 뭐 이래서 그렇구나. 저는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사실 보면서 제가 이해를 하지만 아이고 진짜 이렇게 빠져도 되는 맞아요. 거야 했는데 맞아요.
되게 의연해서 제가 되게 놀랐고. 탈모약 먹으면 성 기능이 감퇴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관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성 기능이 떨어지는 분은 저는 사실 1% 미만이라고 말씀드리면 만족도가 떨어져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렇죠. 사정되는 정액량이나 아니면은 뭐 발기 강직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성 만족도가 떨어져요라고 하는 분들은 한 5~10% 내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핀주베라는 바르는 비즈니스 트레이드가 나왔는데 그건 확실히 먹는 약보다는 부작용은 적은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처방한 환자분 중에 그 바르는 피나스트리드를 썼는데 부작용이 있어요 하는 분은 진짜 지금 딱 한 명 봤거든요. 부작용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 바르는 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헌혈 기준에서도 보면은 체내 안에 약성분이 다 없어진지 안 없어진지 판별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프로페션은 한 달이고요. 두타스테레드는 6개월입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그건 진짜 요만큼 맞습니다. 쥐똥만큼 남아있는 정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것 같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맞아.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정도 약이 용량이 있어야 돼. 우리가 밥 하나를 먹는다고 배가 부르지 않잖아요. 배가 차려면 어느 정도 밥을 먹어야 되듯이 약도 이 효과를 발휘하려면은 유효 용량이 있거든요. 이거 그냥 탈모약이다 먹어 하면서 주는데 실상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런 약이거든요. 그런 약을 먹는 분들도 부작용을 겪는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4% 정도가 있습니다. 네네.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네네. 이렇게 느끼면은 이제 자기가 계속 그걸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생각하고 이제 실질적인 내 몸에서 약 효과는 다 없어졌지만 그래도 아예 이것 때문에 그런가 보다 네. 하면서 네. 약간 계속 약간 탄력받아서 근데 이게 사람의 마음은 정말 정말 놀라워요. 그 우리가 신체화 증상이라고 있잖아요. 네, 신체화장애. 신체화장애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진짜 거기가 아픈 네. 거거든요. 내가 두통이 있다면 진짜 두통이 생겨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은 아픈 건데 다 정신적인 문제로 몰아가는 건 아니지만 정신력은 그만큼 또 진짜 위대하고 강해요. 네, 강해서 네. 안 좋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좀 안 좋아지게 몸이 반응을 실제로 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 드린 거지 아, 이게 다 정신의 문제야. 그냥 정신력을 맞아요. 키워 이런 뜻은 아닙니다. 네, 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네, 임신 준비할 때 탈모약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 아, 요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남자가 먹냐 여성이 먹냐 요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성이 탈모약 먹는다고 임신이 되면 태아한테 문제가 생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결과까지 다 나왔어요. 10년 이상 탈모약을 복용하신 남성분들 대상으로 임신을 하고 다 출산까지 다 진행을 했는데 뭐 태아한테 문제가 있었냐 전혀 없었습니다. 약성분이 통해서 여성의 몸에 전해질 수 있느냐 아주 조금은 전해질 수 있는데요. 그게 정말 효과가 없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진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쥐똥만큼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연구의 결론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탈모약을 먹는다고 해서 나중에 뭐 기형아가 생기나 뭐 문제가 될 건가 그런 걱정은 하진 않으셔도 돼요. 단 여성분들한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이 먹는 뭐 피나스트라이드, 두테스트라이드 이런 약을 먹으면은 약을 끊는다고 곧장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고 하더라도 피나스트라이드는 이제 1개월, 두테스트라이드는 6개월 정도는 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신을 하면 괜찮지만 그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약 성분이 곧장 태아한테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태아가 남자인 경우에는 기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말하는 기형은 요도 하혈이라고 그래서요. 요도가 다 안 닫히고 아래쪽에서 열려 있는 기형이나 아니면 성기 크기가 좀 작게 발달되는 그런 걸 얘기하는데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거고요. 사람에서 일어난 적은 없어요. 우리가 동물 실험에서 나온 거는 사람 체중으로 환산했을 때 500배를 정맥 주사를 암컷한테 해서 그 쥐나 원숭이 갖고 실험을 했을 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이걸 아 여자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한 거기 때문에 약전에 써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 노출되지 않게 하고 만지지 않게 하라고 만지면 큰일 나느냐 이게 먹어도 큰일이 없었는데 이게 뭐 그런 거는 사실 신경을 거의 안 쓰셔도 됩니다. 담배꽁초 만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끊어야 되는 경우는 딱 하나 정자수가 되게 떨어져 있거나 운동성이 약해서 임신이 되게 어려운데 근데 시험관 아기라면 또 상관없죠. 이렇게 잡아다 낼 거니까. 근데 나는 자연임신 할 거야. 난 정자수가 떨어져 있고 운동성이 약하지만 나는 자연임신을 꼭 할 거고 요 경우에서만 제가 그건 끊을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 맞아요. 드리고 있어요. 나머지 경우는 사실 신경 거의 안 쓰셔도 맞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진 않을까 그리고 자기 본인은 괜찮다고 느낀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분들, 부모님, 와이프, 다른 분들이 이제 아 그래도 끊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 옵션들도 있습니다. 네. 병원 치료가 있는데 병원 치료 같은 경우에는 주사 치료에 일단 많이 하죠. 호르몬적인 부분이나 뭐 임신 관련해서 그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고 구조적이고 그리고 치료 효과도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 병원 치료를 추천드리죠. 그런 부분이 많이 찝찝하다면요. 맞아요. 임신을 준비하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만약에 아 난 준비해야 되는데 약이 좀 찝찝하면은 뭐 임신 준비하시는 동안은 완전 놓치는 마시고 최소한 병원 치료는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약으로 하시기 싫은 경우에요. 지금까지 탈모 진실 혹은 거짓으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또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또 이렇게 모아서 답변 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